캐나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새로운 보조금 세 가지를 발표했습니다. 새롭게 발표된 보조금은 CRB, CRSB, CRCB로 이 중 CRSB와 CRCB 신청 접수는 10월 5일부터 받고 CRB 신청은 오는 10월 12일부터 받습니다. 10월 5일부터 신청하는 보조금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CRCB는 12세 이하 아동 또는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해 일주일 중 50% 이상 근무하지 못할 때 가구당 매주 500불씩 최대 26주까지 수령 가능. CRSB는 코로나19 관련해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거나 또는 기저질환으로 인해 코로나19에 취약하여 일주일 중 50% 이상 근무하지 못할 때 주 500불씩 최대 2주 동안 수령 가능. 캐나다 정부는 CRCB와 CRSB는 매주 지급된다며 따라서 매주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재신청하셔야 한다고 전했습니다. 또 10월 12일부터 접수를 받는 CRB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못하거나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수입이 50%로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주 500불씩 최대 26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CRB는 격주 단위로 지급됩니다. 자세한 신청 요건,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은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